뭐 일단 원전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개장 초반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정당에서 이제 재집권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정책하고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 폐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주들은 어쨌든 연초 이후에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네. 유럽연합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 그 원전하고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이쪽을 계속 녹색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2050년까지 유럽 쪽은 한 5천억 유로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서서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선거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슈팅도 나오고 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대표적으로 고성파워텍 지금 15%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관련주들의 지금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인데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보성파워텍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보성파워텍이 작년 이제 6월, 7월 달 형성이 됐던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성파워텍이 이제 발전소 구조물을 생산을 하긴 하지만 실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은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차례 돌파 이후 눌림이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도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 부담은 덜하지만은 한번 신고가를 돌파한 시점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6,000원대 부근까지 한번 눌려줬다가 뭐 재반등 이런 시점을 놓고 본다면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관점이 훨씬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몇몇 종목도 같이 좀 묶어서 좀 기술 분석 같이 해주시죠. 네, 그럼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 네. 어쨌든 원전에서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 네. 대해서 소형 원전에 필수한 배전반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서전기전이라는 네. 네,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서전기전도 지금 보면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일진파워보다는 좀 상승 탄력은 좀 덜하지만은 오히려 어쨌든 연초 이후에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파동도 어쨌든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쪽들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전한 측면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 원 부근 9,200원, 9,000원, 만 원 사이에서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11,000원, 12,000원까지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오게 되면은 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을 좀 더 살펴보면 우진이라는 네, 기업이 우진. 있습니다.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내에서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계측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유일한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 자체는 어쨌든 박스권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왔기 때문에 중간 가격이 9,000원대를 잡고요. 9,000원 부근 살짝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좀 더 물량을 잡아가는 전략으로 잡고 만 천 원 부근 오면은 또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